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민간 R&D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8일 개최된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. 민간 R&D 투자는 전체에서 약 74%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R&D 활동이 저조한 데 따른 정부의 조치입니다.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R&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, 기술금융 지원 등으로 민간 R&D 투자 여건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에 대한 R&D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